퍼스텍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연일 그 지금 뉴스에서 북한 리스크 나 지금 나오고 있죠. 북한 그리고 또뭐 이스라엘하고 또 이제 이란, 예, 헤즈볼라 또 뭐가 있어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세계가 지금 전쟁에 지금 휩싸이고 있습니다. 점점 번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 전쟁도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다 돈이 필요한 거고. 자, 그래서 전쟁 관련돼서 뭐 전쟁은 전쟁이고 우리는 이제 주식쟁이들이니까 주식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퍼스트에 방위산업 관련돼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계속 찍고 있는 게 LIG 넥스원 신고가하고 잘 가고 있죠. 그리고 중소형주로 이제 퍼스텍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 퍼스텍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새로운 또 뉴스 나오니까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목표가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하여튼 영상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퍼스텍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방위산업 종사하는 기업이죠. 그다음에 고등훈련기, 뭐 수리원. 뭐 이렇게 있다. 지정학적 요인과 정부 방산업 지원 정책 덕분에 긍정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그래서 요 퍼스텍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오늘 퍼스텍 같은 경우도 이제 그또 좋은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최적의 매수, 그다음에 매도 타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새로운 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자, 퍼스텍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0202-5260이죠. 자, 퍼스텍 문자 전송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자, 이 뉴스 지금 참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공상주의 이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예, 특히 공상당 믿으면 안 돼요. 예, 김정은. 자, 또 이렇게 또 또 이렇게 이 리스크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네요. 서울 작전지도 펼쳐놓고 놓고 주권 침해 시 거침없이 물리적 사용.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지금 봤을 때는 여기 있죠. 서울이라는 문구가 식별돼서 유사시 2군단 서울을 공격할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이 되는데 봤을 때는 이거 다 이제 다 예상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게 이미지 이렇게 할때 김정은 이렇게 해서 하는 게다 이제 위협 주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자. 지금 한국 철저히 뭐 적국이다. 뭐 이렇게 나왔고, 동해선 폭파했죠, 벌써. 그 다음에 또이 군단 지휘부에 방문을 해서 뭐 이런 걸또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 작전지도 펼쳐놓고 이렇게 한다. 우리나라를 적국 타국이라고 그러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한 물력 조건을 구애 없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얘네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핵 보유국을 얘네들이 또 선언을 했어요. 옛날 우리가 이제 북한이 핵이 있다 없다 맨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핵을 갖다가 지금 세계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보유국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사실상 핵 보유국이죠. 예, 자기가 선언을 했어요. 뭐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말은 안 하지만 가지고 있죠. 얘네 이스라엘도.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선은 오늘 북한 리스크하고, 자, 그럼 또 이제 어떤 또 뉴스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우크라, 요거 이제 4분의 1이 지뢰라고 합니다. 요 지금 지금 기사도 어제 나왔는데, 오늘 잠깐 제가 오늘 주말입니다. 10월 19일 토요일 날 12시 오전, 예, 자정인데요. 정오죠, 정오. 죄송합니다. 12시 2분 지나가고 있어요, 정오. 자, 이제 토요일 날에도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참 심각한 거죠. 퍼스텍. 우크라 4분의 1이 지뢰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 그런데 퍼스텍은 지뢰 제거 로봇으로 부각이 돼서 급등이 나왔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전쟁은 또 사람 죽고 있는데 또 어느 편에서는 또 자본주의에서 또 돈을 벌고 있고. 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국토 4분의 1 이상이 지뢰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소식인데, 그 지뢰가 있으니 나중에 제거를 해야 된다. 지뢰 제거 로봇 부각으로 퍼스텍. 예? 이렇게 엮여서 또 이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뭐 보고서를 보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지뢰가 많이 매설된 국가로 평가되는 우크라이나. 이거 참,
국도 4분의 1이 전면 출입금지 상태인 지뢰 위험지대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지뢰 위험지대는 현장 조사와 지뢰가 제거가 마무리되기까지 아무도 이용할 수 없다.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되면 농경지역 각종 발전시설 용지 큰 손실 보고 있다. 어마어마한 경제 손실이죠. 예, 우크라이나. 퍼스텍은 방위산업 제품 제조업을 주 사업 목적으로 영위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국방연구원 등과 함께 지뢰 제거 로봇을 개발한 이력이 있다라고 시장에 알려져 있다. 그래서 퍼스텍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현재 위치라든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퍼스텍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고 지금 여기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 한번 급등이 나왔죠. 거래량 터지면 급등 나오고 다시 올려주고 내려오고 이날 다시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죠. 자, 이 퍼스텍 같은 경우도 유튜브 영상 보시면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뭐 회원분들은 뭐 영상 그 저희가 이제 다 이제 회원분들은 더 수익을 많이 나고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거는 참고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자, 퍼스텍도 이제 9월 한 10일 정도에서 그냥 요 정도에서 수익 나 보셨더라도 한 8, 9%는 쉽게 수익이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어제죠.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윗꼬리 대고 내려왔다. 그러면 이런 자리는 물량 소화를 한번 여기 찔러주고 찔러줬죠.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도 찔러주고 내려오고 그러면 계속 물량 소화를 한다라는 건 찔러주고 내려오니까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도 거래량 발생했고 그러면 여기 요 박스권에서 움직였다가 내려오면 다시 분할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고 시간 투자를 하게 되면요. 여기에서 이만큼 슈팅이 나왔다라고 하면 N자형 파동으로 다시 한번 갈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예. 이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실적 수급 재료, 그다음에 차트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치하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 일치하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하실 분들 여기 전화번호 010-2256-5260으로 퍼스텍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예,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 스윙 중기인데 단기는 자 5에서 10%에서 보는 거고요. 스윙은 20에서 40% 정도까지 보는 건데 요건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기적인 관점은 이거는 더 크게 가는 거. 100% 이상 가는 겁니다. 100% 이상. 자,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번 그러면 진행 상황 등을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진행했던 거 말씀드려 볼게요. 아, 요 부분은 무료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보시면 돼요. 눈을 확인해 보시고 함께 하실 분들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율 매도예요. 3에서 5% 이상 자율 매도고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 참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이제 무료 텔레그램 방 입장하기 원하시는 분들 예, 텔레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링크를 보내 드립니다. 문자로 텔레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대화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건 좀 수익이 좀 그래도 단타인데 크게 났죠? 요거는 VI가 걸려서 또더 크게 수익이 났던 겁니다. 자, 텔레라고 문자 주시면 링크 보내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예, 이 부분은 스윙적인 스윙 투자로 했을 때 40% 정도 수익이 났던 거. 센지랩. 이거 뭐예요?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딥페이크 관련주로 해갖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법을 강화하고 이렇게 마련한다라고 해서 핫하게 지금 움직였던 종목 센지랩이었어요. 어마어마 갔어요. 요 정도 수익 그래도 엄청난 거죠. 그다음에 블루엠텍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위고비 예 비만 치료제 위고비 출시됐죠. 7월 15일 날 근데 이거는 보시면 9월 달에 벌써 9월 초에 진행을 한 거예요. 여기 유통사 부각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추정 물량이 몇 프로까지 간다? 60%까지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위고비 지금 블루엠텍 굉장히 급등 나오고 지금 좀 이제 빠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이렇게 수익 내고 벌써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눌리는 자리 눌렸지만 지금 빠졌지만 물량 소화를 하고 모아놓고 더갈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상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그 영상 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는가? 한번 영상 자 여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센즈랩 딥페이크 탐지 눌림목 공략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언제 쪽이에요? 지금 자 1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자, 센즈랩 했고 그 다음에 블루엠텍 자 여기. 여기 있네, 이 영상. 블루엠텍. 벌써 한달 전에 말씀드렸던 거. 블루엠텍 세계 1위 비만약 위고비 10월 출시 예정. 요거 10월 15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그 전에 선 반영되면서 블루엠텍 굉장히 많이 급등해서, 좋은 결과 20% 이상 수익 내고 나왔다라는 거.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1차 투자 전략으로 진행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함께 하실 분들, 요건 지금, 이 퍼스텍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했던 거 종목 보여드린 거니까 퍼스텍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또 이제 계속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혼자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함께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